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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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네. 우리 말이 아니네요.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어요? 알콩으로 왔단다 왔단다 왔단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네. 사람들이 지금 네. 몇 분이나 들어와 계시죠? 지금 오, 이제 오, 많이 네. 들어와 계시네요. 많이들 들어오고 계시고요. 어, 들어오시면 인사해 주시고 저희 알콩이랑 같이 좀 어느 정도 들어오시면 인사할까요? 네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네. 좀 들어오시기 전에 저희 알콩이 좀 빗질 좀 할게요. 아우 알콩이 또 아주 그냥 호감 받습니다. 네 왜냐면 네. 이게 푸들이다 보니까 푸들은 빗질을 좀 잘해줘야 돼. 그러면 털이 엉켜. 아니 근데 머리하고 여기 빗어준데 비교 한번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저만 보기 아까운데요? 어 그렇죠 이렇게. 어 이렇게. 근데 머리만 뽀글뽀글. 뽀글뽀글뽀글. 뽀글뽀글. 뽀글뽀글뽀글. 네 어 들어오시면 인사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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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한번 드릴까요? 네,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쇼호스트 박주연 주로또고요.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안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지금 너무 편하게 앉아 있는 우리 친구는 이름이 뭘까요? 얘는 알콩이에요. 네. 얘는 알콩입니다, 여러분. 내 이름은 알콩이. 알콩입니다, 여러분. 자, 알콩이 네. 제가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네. 가까이 보여드린 네. 동안 알콩이가 가까이 보기 전에 엄마를 바라보고 있네요. 네, 엄마. 네. 자, 여러분, 네. 알콩이 인사할게요, 여러분하고. 네. 자, 아이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알콩이에요. 알콩이는 4살 됐습니다. 여자 알콩이고요. 토이푸들이에요, 여러분. 3.3kg입니다. 네. 아, 3.4? 3.3. 0.1 정도가 빠졌네요, 몸매가. 네. 네, 좀 빠졌습니다. 네. 어, 지금 총 63분, 아닌가, 네. 83분. 네, 네 계속 들어오고 계시네요. 네. 이제 설이 얼마나 남았죠? 오, 내일 모레면 거의 설 아닌가요? 맞아요. 네, 이제 설 연휴고, 와, 저는 그 교통편 예약하는데 벌써부터 막 하루 전날, 지금 이틀 전이잖아요. 지금부터 차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이틀 전인데도. 네, 맞아요, 여러분. 아, 차 없어요? 네. 기차표 없다는 소리죠? 네, 기차표도 없고 버스도 거의 매진이에요. 네, 맞습니다. 돈쭐님 안녕하세요. 너만 사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아지 근데 진짜 귀엽다. 귀여워요. 그렇죠. 강아지 진짜 저, 어, 귀엽죠. 나불러줘. 하이요. 나불러줘. 하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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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하이요. 하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네. 저희가 이렇게 이제 메인에 저희가 뜰지 안 뜰지는 모르지만 네. 이제 저희 강아지 메인에 보고서 들어와서 네. 가까이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네. 좀 가까이 보여드리는 아, 거예요. 알콩아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윙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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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윙크했어요. 윙크. 안녕하세요, 윙크. 아이. 오늘은 뭐 파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네. 너만 선생님이. 오늘은 저희 한번 말씀드릴까요? 네, 어, 화질 너무 좋다. 네,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주세요. 저희 일단 구성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은. 네. 하나는 저희가 위에 걸어놨던 샴푸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 이거. 품마스터 부분 미용입니다. 55,000원에 네. 품마스터인데 네. 품마스터라고 하면 너무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맞아, 모를 맞아. 수도 있으니까 바리깡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애기들 발털, 네. 그다음에 발등, 네. 그다음에 엉덩이, 네. 배털 밀어줄 수 있는 부분 미용. 내가 네. 집에서 손쉽게 초보자 네. 엄마 아빠들이 손쉽게 밀어줄 수 있는 부분 네. 마스터. 오늘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요 마스터로 네. 바리깡으로 애기 네네. 밀어주는 거 보여드릴게요. 네. 어 맞아요. 그리고 저희 제일 중요한 거는 강아지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고양이도 사용할 수 있어요. 야옹. 네. 그래서 우리 야옹이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게 55,000원인데 저희 방송 중에 구매하시면 이거 스토어찜 1,000원 할인 받으시고요. 소식받기 1,000원 할인 거기다 포토 리뷰 1,000원 적립금으로 돌려드려요. 와 오늘 진짜 네. 풍성하게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설 전이니까 또 한가위만 같아라 해서 퍼드리는 그런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일 중요한 거 무료 배송까지 네, 챙겨드려요. 무료 네 맞습니다. 진짜 오늘 설 특집 구성으로 저희가 챙겨드릴 수 있는 거 할인 적립 다 해드릴게요. 네, 근데 맞아요. 방송 1시간 도중에만. 네, 맞습니다. 아니, 네. 너만 사냥님이 네. 예쁘네요, 세 분. 네, 아, 알콩이까지 네. 포함 세 분이요. 아, 너만 사냥님께서 이걸 지금 쓰고 계신가 봐요. 이미 아키즈 상품을 아시는 분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거 네? 아마
초보자분들도 되게 쉽게 하실 수 있는 게 뭐냐면 맞아. 기본적으로 네.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네? 이게 어떤 거요? 네. 처음에 딱 받았을 때 난 한 번도 안 깎아봤는데 근데 조금 잘못되면 어떡하지? 조금 무섭다라고 맞아요. 하셨던 분들은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는 맛이 무섭다고 한 번도 안 먹어봐서 그런 거지 한번 먹어보면 끊지를 못해요. 맞아요. 왜냐면 그만큼 진짜 편하고 내가 확실히 집에서 하는 느낌이 다른 게 뭐냐면 우리 아가가 엄마랑 딱 단 둘이만 있으니까 일단 아가가 불안해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 네? 그 지금 한 몇 분 정도 들어오셨지? 지금요? 100일 알콩아! 알콩아 이리 오세요! 자, 알콩이! 알콩이 이리 오세요! 알콩! 알콩! 알콩 이리 오세요! 알콩! 거의 날랐는데요? 알콩! 아우! 알콩! 여기로! 지금 요즘에 아무래도 설날 때문에 배송이 좀 많잖아요? 왔다 갔다 거리니까 알콩이도 이 사람 소리에 굉장히 꼬리를 흔들면서 날아가네요. 네, 달려가는 거 아니고 금방 날았어요. 날았습니다. 오, 점프력이 대단합니다. 아니, 알콩이가 그렇게 사랑하는 마약 방석을 제치고 날아갔습니다. 맞아요. 저희 오늘 그래서 품마스터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걸어놓은 샴푸까지 구매하실 수 있고 거기에다가 이 마약 방석 마약 방석까지 지금 아마 저희가 수량 체크는 정확하게 안 되지만 이게 한정이라서 몇 개 안 남았을 거예요. 맞아요. 이게 저희가 지금 알콩이가 금방 날았던 소짜고요. 소짜 방석. 네. 자, 그 다음에 대짜. 와, 딱 크다. 진짜 사람 와, 딱 두 명이 싹 빠져요. 점점. 월척이다, 월척이야. 월척이에요. 설날에는 또 월척으로 잡수셔야죠. 네, 월척입니다. 네. 월척이 대짜. 그래서 소짜는 얼마죠? 소짜가 15,000원이요. 네, 소짜가 15,000원, 대짜가 25,000원이에요. 근데 저희 방송 중에만 이제 다 같이 뭐 한꺼번에 구매하시는 게 차라리 맞아요. 무료 배송 받아가시잖아요. 왜냐면 방송만 따로 구매하면 배송비를 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애견 상품은 뭐 샴푸 두고두고 쓰셔도 되고 품마스터 한번 있으면 요즘 날도 추울 때 나가기 싫어요. 맞아요. 또 우리 강아지가 무서워요, 미용실을. 그러신 분들은 또 쓸 수 있잖아요. 맞아요. 한 번에. 근데 오늘 진짜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네요. 111분이 보고 계시는데. 어머. 네, 제가. 페페로데이에요. 무슨 뭐 111이야. 아, 페페로데이? 페페로데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발렌타인데이. 아, 그러네요. 얼마 안 남았어요. 주실 분이 있나요? 받아야죠. 아. 아니, 원래 이렇게 좀 여자가 주는 거기는 한데. 뭐 반대로 생각해도 되지 않나요? 뭐 서로. 맞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 교환하자 이런 느낌으로 맞아요 맞아요 네. 우리 아마 네. 여러분들이 들어오고 계시는데 네. 저희가 네. 너만 사냐 나만 사냐 너만 사 너만 사냐 네 너만 사냐 제가 강아지 처음 키우는데 혹시 네. 일주일 내 몇 번 샤워 시키면 되나요? 일주일에 몇 번 샤워 시키세요 보통? 저 여름에는 일주일에 한 번 네. 겨울에는 2주에 한 번 왜 여름에는 더 간격을 좁게 하시는 거죠? 여름에 더우니까. 아가들도 이제 땀을 흘리니까? 강아지가 땀을 흘리진 않는데 이제 더우니까 좀 목욕을 좀 짧고 주기가 좀 짧고 겨울엔 추우니까 좀 주기를 좀 길게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언니 강아지나 친구들 강아지를 봤는데 더위를 좀 잘 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헥헥거리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여름에는 좀 더 심하다 보니까 목욕하면 확실히 좋을 것 같아요. 강아지 네? 목욕 근데 너무 자주 시키시면 안 되는 거 다들 아시죠? 피부가 약해요. 맞아요, 맞아요. 강아지는. 맞아요. 그래서 사람 네? 목욕하듯이 이렇게 시키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맞습니다. 네. 아니 막 내가 찝찝하다 그래서 우리 강아지까지 함께 찝찝하면 안 됩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네. 알콩이는 마약 방석으로 네. 저희가 그거 한번 샴푸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네. 샴푸 한번 보여 드리고 그다음에 품마스터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자, 이거 샴푸는 직접 지영님이 사용하시고 계시는 아키즈의 샴푸예요. 그리고 이 샴푸 자체는 저희 딱 이름에 아르간 오일 패샴푸예요. 패샴푸. 아르간 오일 떠오르면 저희 오일 막 꾸덕꾸덕하고 안 좋은 거 아니야? 찝찝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그게 아니라 보습감이 정말 뛰어나고요. 우리 아이들 있죠? 아가들이나 뭐 사람도 피부 예민하잖아요. 근데 사람보다 예민한 게 강아지 피부예요. 맞아요.
맞아요. 강아지가 그래서 아르간 천연 성분으로 이제 들어간 걸로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일단 피부가 네. 저희 강아지 같은 경우는 각질하고 네. 좀 건조한 피부였는데 완화가 됐어요. 네. 피부가 정말 좋아졌어요. 네. 그리고 우리 또 아토피나 피부병이 있는 강아지도 쓰면 더 좋은 게 여기 안에 성분이 병풀 성분이 그렇죠. 들어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죠. 병풀 성분 네. 아실 거예요. 왜냐면 재생을 도와주는 성분이기 때문에 네. 요 샴푸 하나만 썼는데도 우리 아기 피부가 너무 좋아졌어요 맞아, 하시는 맞아. 후기 댓글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게다가 이거는 진짜 한 번 쓰신 분들이 항상 다시 와가지고 오히려 너무 좋았으니까 댓글을 달아주시더라고요. 맞아요. 저 이거 써봤는데 진짜 막 뭐 보드러워졌어요. 그리고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감겨주잖아요. 이게 저희도 주인이니까 이렇게 감겨주잖아요. 근데 본인들 손이 너무 좋아서 이거를 핸드워시로 그냥 핸드워시로 아, 그냥 쓰신 거예요, 진짜. 맞아. 근데 저도 모르게 이거를 막 누르고 있어요, 와서. 아니, 너무 촉촉하니까. 저도 이걸 이제 네? 강아지 건데 이제 네? 가끔 제가 손을 닦을 때가 있어요. 가끔 아주 가끔. 근데 정말 부드러워요. 네. 촉촉해요. 양이네님 안녕하세요. 혹시 고양이도 써도 되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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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희가 애견이라고 해서 그냥 강아지만 걸어뒀지 고양이랑 저희가 아키즈 상품 모든 게 고양이, 강아지 다 동일하게 사용 가능해요. 제일랑 유님 안녕하세요. 아키즈는 사랑합니다. 아키즈 러버라고. 제일랑 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일랑 유님은 강아지 키우시나요? 양이네님은 고양이를 키우시니까. 고양이도 근데 종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제가 고양이를 한 번도 안 키워봐서 고양이는 잘 몰라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 거 제품이 네. 고양이와 강아지가 같이 쓸 수 있는 제품들이 같이 쓸 수 있는 제품. 샴푸, 네. 뭐 발세정제, 네. 네. 뭐 또 다른 게 뭐가 있나요? 네. 기타 등등. 저희 오늘 소개해드릴 이 품마스터까지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이것도 고양이까지 겸용으로 저희 여기 가까이 보시면 그림에 있죠. 고양이 발바닥, 강아지 발바닥. 핑크 발바닥은 네. 고양이. 네, 이게 오해하시지 마세요. 따로따로입니다. 너무 귀여워서 그냥 둘 다 강아지 아니야 그러면 안 돼요. 저희 고양이도 너무 귀여운 고양이. 우리 주연님 살짝만 이렇게 좀 네. 네, 더 오세요. 네. 샴푸가 저희 고양이가 네 마리예요? 고양이가 네 마리인데 몇 개가 오냐고. 저희 구성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가 샴푸 구성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가는 구성 그리고 세 개가 가는 구성이 있는데 두 개짜리는 28,000원. 근데 원래 저희 이거 한 병당 28,000원이에요. 그래서 원래 원가는 56,000원인데 그냥 두 병 보내드리고 28,000원에 구매하시는 거고요. 세 병은 저희 선물 세트. 네 마리면 세 병이 낫지 않을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유효기간 2년이에요. 그래서 쟁여놓고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냥냥이는 제가 냥냥이는 목욕을 언제 하지? 난 잘 모르겠네. 냥냥이는 양이네님 냥냥이는 보통 목욕을 뭐 몇 주? 몇 달? 언제 하세요? 궁금하네요. 그래도 네 마리면 제가 보기에는 저희 2번 구성 있잖아요. 세 개가 가는데 저희가 500ml예요. 그럼 세 개 얼마죠? 1,500. 1,500이 저희 38,000원이에요. 방송 중에만. 네,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 스토어집 할인, 뭐 할인 적립 다 받으시면 3,000원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면 3,000원 적립금까지 챙겨 받으시고 그리고 무료 배송까지. 네. 하시면 거의 6,000원 가까이 또 혜택 받으시니까. 맞아요, 맞아요. 저는 3번 구성 추천드립니다. 3번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네. 방송 시간에 네. 링크 타고 들어가신 분에 한해서만 네. 오늘 요 상품 네. 할인 적립 다 해드릴 거고요. 맞습니다. 구매하실 분들은 방송 끝나기 전에 얼른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품마스터를 이제 몇 분이나 들어오셨죠? 네. 오, 148분. 오늘 품마스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카메라를 좀 네. 이제 가까이. 잠시만요. 그 양이네님이 그 가격을 한번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오늘 구매하면요, 저희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오늘 구매하면 몇 개 오나요? 라고 하시는데 저희 선택 1번이 방송 중에 구매하시면 두 병 나가는 구성이고요. 옵션에 선택지가 있어요. 선택 2번은 저희 선물 세트로 3병 나가는 구성입니다. 그래서 방송 중에 구매하시면 84,000원짜리 3병을 38,000원에 구매 가능하세요. 짜란다 짜란다 짜란다. 그래서 양이니님 만약에 난 두 개만 일단 사볼까 하시면 1번 구성 선택하시고요. 우리 양이들은 4마리여서 많이 쓸 것 같아요 하시면 2번 구성 선택하세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저희 네, 품마스터
한 번만 더 디테일하게 네. 내용 알려주시고 제가 네. 시연을 직접 보여드릴게요. 제가 발바닥 맞아, 맞아, 맞아. 오늘은 알콩이 윗등 깎을 거예요. 오 진짜요? 네. 아니 진짜 뭐든 그냥 직접 보고 꿀팁 알려드리는 게 제일 좋아요. 맞아요. 저희 품마스터고요. 55,000원이에요. 방송 도중에만. 그리고 무료 배송으로 무조건 배송되고요. 강아지랑 고양이 겸용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거기에다가 저희 품마스터가 왜 좋냐면요. 일단 품마스터 한 번만 보여주실까요? 네. 소형 사이즈예요. 그냥 소형, 그냥 소형 아니고요. 소소소 소형이에요. 진짜 한 손에 그립감 딱 들어오는. 오. 저희 핸드폰을 살 때도 그립감 찾잖아요. 오. 이거 한 손에 가볍게 들어오고요. 제일 좋은 거는 미끄럼 방지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이렇게다가 삑 하면 그냥 띡 하고 떨어지면서 우리 아가 다치죠. 저희 다치죠. 근데 저희는 그걸 미끄럼 방지 코팅을 해두었고요. 제일 좋은 건 여기 날. 저희 보통 귀걸이나 뭐 잘못 끼면 쇠독 일어나요, 뭐 알레르기 일어나요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희 이거 날 자체가 특수 세라믹 날이에요. 맞아요. 저희 아키즈 자체는 항상 열판이나 뭐 날이나 특수 세라믹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아키즈만의 기술력입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저소음 저진동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강아지가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새로운 기기잖아요. 그래서 무서워할 수 있지만 이게 친해지다 보면 소음이랑 진동이 적기 때문에 금방 친해져요. 또 우리 지영님이 그런 꿀팁은 또 알려주세요. 맞아요. 꽁냥님이 혹시 발열 부분은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네. 기계기 때문에 발열은 당연히 있어요. 당연히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네. 부위를 밀지 않기 때문에 발열 부분은 그렇게 네.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네. 너무 장시간 틀어놓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근데 뭐 이렇게 부분 해주시니까 장시간 말고는 좀 짧게 사용하실 것 같아요. 아가 호흡이 가쁜 것 같아요. 네, 아가 조금 덥나 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저거 한 번만 네. 문 좀 열어줄게요. 여기요? 네, 창문 좀 열어주세요. 아가가 더워요, 지금 여러분. 네, 살짝 열어뒀어요. 양이네는 확 열어도 돼요. 네, 양이네는 저 바깥에. 네, 양이네님은요? 선물하려고 구매했대요. 어머, 감사합니다, 양이네님. 진짜 선물용으로 딱 좋죠, 저희. 저희 게다가 아키즈만의 자랑 있죠? 배송이 빨라요. 네, 총알 배송입니다. 빠른, 총알. 빠른, 빠른. 뭐야? 네? 빠름, 빠름, 빠름. 그 뭐야? 아니, 뭐야? 그 약간 그 와이파이 노래 있잖아요. 내 발이 털 복실이로 키울게요. 네. 예뻐라. 저희 이거 지영님이 평소에도 충전하시면서 사용하시잖아요. 지금 유무선으로 가능해요, 저희. 근데 이거 충전하시고 지금 몇 달 쓰신 거예요? 저 충전하고 한번 충전했어요. 한번 충전하고? 한번 충전하고 지금 계속 쓰고 있어요. 제가 충전 언제 했더라? 지금 거의 설마 한 달 넘은 건 아니죠? 네, 넘었어요. 넘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틀어놓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발열 부분이나 부분 미용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지영님도 진짜 찐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데 한 번 충전하고 한 달을 넘게 썼대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충전 자체가 우리가 맨날 틀어놓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발열이나 뭐 아까 걱정하셨던 거 제가 보니까 직접 써보셔야 아실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 한번 네 이제 지영님께서 이제 제가 한번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주연님이 다이렉트로 좀 요 발 닦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뭐든지 가까이 보여드리는 게 좋으니까 네. 다가갑니다. 요거는 빼주셔도 될 것 같지 않나요? 네. 빼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화면 이렇게 네. 이렇게 화면을 돌리고요. 자, 우리 알콩이 등 잘 보이죠? 아미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돈줄님께서 초보들이 사용 가능한가요? 네, 네, 저도 초보예요. 네, 맞습니다. 저도 초보입니다. 네. 지금 우리 애기가 2차. 이렇게 자, 발. 네. 제가 이제 여기 뒷발, 여기가 좀 편하겠네요. 네, 뒷발 지금 갑니다. 보면은 발 여기가 조금 너무 길어가지고 네. 여기를 조금 정리를 할게요. 요 발등 네. 부분을. 발등 잘 보세요. 지금 털이 복실복실해요. 소리는 요 정도? 소리는 요 정도예요. 자, 진동감을 느끼게 해주세요. 네. 진동감을 느끼게 해주세요. 엄마 이제 너 이거 밀 거야 라는 걸 그러면 애기가 엄마 이제 밀겠구나. 그래서 애기 할 때는 항상 이렇게 자세가 네. 딱 고정이 돼야 돼요. 네. 그래서 고정이 될 수 있게 딱 네. 잡아주고 지금 알콩이랑 친해지는 중입니다. 네, 친해지는 중입니다, 여러분.
자, 발톱이 가려져 있어서 발등 너무 저는 닭발 말고 네. 조금 그냥 걷어만 댈게요. 닭발은 제가 안 좋아해서. 엄마 취향이긴 해요. 네. 닭발은 싫어하시니까 살짝만. 네. 살짝만 오, 밀어낼게요. 잘 밀린다. 어머어머. 약간 근데 제가 더 시원하네요. 뭔가 개운한 느낌이 들어요. 오! 이렇게 지금 발 조금씩 보이죠? 네, 이렇게. 저는 완전히 네. 밀어내는 게 아니고 네. 좀 발등만 보이게. 네. 아기가 넘어지지 않게 발등만 보이게 걷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초보인데 사용 가능한가요? 이걸 많이 걱정하시잖아요. 저도 초보예요. 근데 지영님도 초보고요. 지금 미시는 거 보니까 그냥 쭉쭉쭉 몇 번 위로 아래로 네, 했는데 맞아요. 그냥 쭉 밀려요. 쭉 밀립니다. 여기다 털 좀 넣어놓고. 자, 요 정도로. 아기 네. 아기 발등. 저는 살이 보이게 밀지 않습니다. 네. 왜냐면 살이 보이게 밀면 그래도 엄마 취향인 것 같아요. 네. 양인혜님이 와 너무 좋네요. 이것도 샀어요. 양인혜님 근데 아키즈 상품 자체가 진짜 안 좋은 게 없어요. 이렇게 해서 밀어만 주세요. 자 발등 밀었습니다. 발등. 네. 자 우리 기존의 발등 보여드릴게요. 기존의 발등이 네, 어때요? 비교 들어갑니다. 네. 잘 보이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자 기존 발등. 기존 발등. 기존 발등 어때요? 털로 수북하죠. 하지만 이제 발이 보이죠. 어머 어머 어머. 근데 너무 쉽게. 네. 진동감이 없으니까 아기가 네. 놀라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기를 이렇게 네. 이렇게 좀 제가 밀기 쉽게 이렇게 네. 반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은 좀 얘가 쉽겠죠. 이렇게. 자 진동감을 또 줍니다. 여기 보이죠 발. 네. 아주 너무 작습니다. 잘 보여요. 한번 줌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 깔끔해 근데. 네. 오 깔끔해. 근데 이쪽 발 쪽 한번 봐볼까요? 오 여기도 밀어야겠다. 어떡하니? 이제 들어갑니다. 밀어야겠죠? 여기도 밀게요. 네. 저는 다 밀지 않아요. 이렇게. 아 피치네님께서 저희 강아지도 해보고 싶네요. 잘할 수 있을까요? 네. 너무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진동감을 줍니다. 애기들이 놀라지 않게 저소음 저진동이기 때문에 아가들이 깜짝 놀라지 않고 안전하게 쓰실 수 있고요. 초보맘들이 쉽게 쓰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되게 작은 퍼펙트한 미니 사이즈예요. 그립감 좋습니다. 네. 자 밀게요. 그냥 위에 걷어내세요. 걷어만 내세요. 어려운 게 없어요. 저렇게 지금 지영님도 지금 사용하신 지 사실 몇 달 안 됐어요. 네, 저 처음부터 근데 이렇게 깎았어요. 그러니까 지영님도 처음에는 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똑같은 마음이었지만 한번 쓰면 이렇게 쉽게 쉽게.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애기 발등만 걷어줘도 오줌 쌀 때 걸리지 않고 묻지 않고. 어, 그거 진짜 정말 중요해요. 아니 근데 이 와중에 발등 잠깐 벗어나서 저희 받고 계시는 우리 알콩이 얼굴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 편안한 거 보이시죠? 지금 마사지 오셨나요? 곧 주무시겠어요? 어머 어머 어머. 아니 이게 이렇게 편한 거예요? 이렇게 발등. 자 발등. 근데 잘 사실, 보이죠? 너무 잘 보여요. 그래서 요거 저는 네? 애기 살 보일 때까지 안 깎아요. 저는 이제 털 그냥 걸리지 않을 정도면 닭발을 싫어하셔서 네, 전 닭발 그냥 네. 살짝만 걷어주신대요. 네, 걷어주시고 있습니다. 어머 어머 어머. 자 깎았고요. 네. 자 여기 이렇게 걸리지 않게 한 번 더 내주시고 한번 꺼주시고 털어주시고. 천이쿨님 안녕하세요. 아우 귀여워. 천이쿨님 우리 애기 발바닥 깎았어요. 어머 자, 자랑해주세요. 이제 발바닥 보입니다. 네 발바닥 보입니다. 자 엄지 발바닥. 엄지는 털에 또 감춰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발톱만 살짝 보이고 발바닥 잘 안 보이죠? 여기 보세요. 깎았어요. 여기 깎은 거, 여기 안 깎은 거 아직. 와. 털로 그냥 발이 다 가려져 있죠. 그렇죠. 진짜 피치네님이 말한 것처럼 신기하죠. 근데 저희 가끔 모든 강아지가 다 그러진 않지만 무서워하는 강아지들 많잖아요. 미용실 가는 거. 강아지 스트레스 많이 받죠, 미용실 가면. 근데 아까 표정 보셨죠? 제가 일부러 보여드렸어요. 그 이유가 집에서 엄마가 깎아주면 편안해요. 엄청 편안해요. 어땠어 우리 알콩이? 엄마가 깎아주니까 편안했어요? 그렇죠. 지금 난리가 났어요. 네. 자, 알콩이 지금 편안한 거 보이시죠? 여러분, 알콩이는 지금 행복합니다.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발바닥을 깎아주는 이유가 네. 여러분, 보시면 네. 발바닥 셔니콜님이 발 깨물고 싶다고 발을 왜 꾸미십니까? 네. 발을 깨물으면 안 되죠. 귀엽죠. 발바닥 깨물고 싶죠. 발바닥. 네, 발바닥 깨물고 싶대요. 통통하니 발바닥. 너무 귀여워요.
확실히 걷어내니까 뭔가 속이 시원하다. 이게 지금 이렇게 가려져 있잖아요. 그럼 오줌 쌀 때 여기 다 묻고요. 미끄러져요. 요거 때문에 미끄러져. 발바닥을 깎아놔도 발바닥도 네. 제가 깎았지만 발바닥은 제가 항상 늘 깎아주지만 요거 너무 길어서 미끄러져요. 얘네 그렇죠. 때문에. 우리 오줌 쌀 때 항상 묻을 때마다 씻겨줄 수도 없고. 그렇죠. 이제 요즘에 또 날씨가 이제 점점 좋아지니까 산책하고 들어오면 되게 지저분해져요. 아, 맞겠다.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도 네. 걷어낼게요, 여러분. 네. 자, 요 정도예요. 애기 다 지금 발톱 안 보이죠? 저는 네. 살이 보이게 걷어내는 건 아니고 그냥 요 털 정리 정도만 네. 해줄게요. 네. 자, 애기가 스트레스 받지 않게 네. 한 번에 계속 밀면 스트레스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애기한테 조금 시간 여유를 주고 네. 얘가 좀 느낄 수 있게 이렇게 해주고 칭찬 잘했어. 네. 그리고 또 이제 뽀뽀도 한 번씩 해주고 네. 우리 간식도 좀 줄까요? 저기 네. 하나만. 네. 잘 깎았을 때는 네. 강아지한테 포상을 줘야 돼요. 발바닥 해주는 거죠. 네, 발바닥. 아, 잠깐 얼굴 보여주세요. 아이쿵, 아이쿵, 우리 간식 왔어. 언니가 빨리 까줄게. 빨리 까주세요. 알콩이가 너무너무 먹고 싶대요. 네. 알콩 미안해. 언니가 빨리 까줄게. 네. 자, 갑니다. 네, 갑니다. 우리 알콩이 너무 잘했어요. 진짜. 어머, 이뻐라. 자, 간식 먹는 타임. 어, 이뻐요. 자, 아이고. 아유, 꼭 이뻐라. 이렇게 포상을 꼭 해주세요. 얘가 진짜 잘했다. 네. 얘가 정말 잘 깎았다. 그러면 꼭 포상해주세요. 그래야지 애기 트라우마 없이 네.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저도 약간 만약에 누가 나한테 너 이 기계 써봐 했는데 간식을 주면서 어 잘했다 야 이거 좋지 이렇게 물어보면 좋아할 것 같아요. 맞아요. 아 셔니클님이 맞아요. 특히 산책할 때도 엄청 너저분 지저분 난리 난다고. 맞습니다. 우리 셔니클님도 네. 강아지 네. 키우실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고충을 아시는 거야. 맞아요. 산책할 때 엄청 너저분 지저분이란 말씀은 키워봐서 아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두 지금 201분. 오 많이 네. 들어오셨네요. 네. 201분이 들어오셨는데 지금 알콩이는 네. 발바닥을 네. 발바닥을 살짝 밀었습니다. 여기 네. 앞발, 네. 뒷발 정리해줬고요. 네. 앞발은 아직 여기도 뒷발 네. 정리해줬고요. 네. 이렇게 정리해줬습니다. 네. 자, 앞발은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수북합니다. 아주 수북해요. 아주 수북합니다. 발톱 두 개가 보이네요. 네. 발톱 두 개요. 애기 이빨 두 개 나는 느낌인가요? 이런 느낌, 이런 느낌. 네. 이렇게. 그래서 네. 이렇게 발바닥 윗부분까지 깎아줄 수 있어요. 이게 네. 배털, 엉덩이 네. 똥꼬털, 그다음 네. 발바닥털, 그다음에 네. 발 윗등까지 정리가 되니까 여러분들 네. 진짜 부분 미용만큼은 집에서 해주세요. 왜냐면 부분 미용도 되게 비싼 거 아시죠? 부분 미용 얼마예요? 부분 미용 키로수에 따라 틀린데 3만 원이 기본이에요. 아, 왜냐면 요즘에는 강아지를 이제 막 키우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근데 아무래도 걱정하시는 부분이 내가 이런 부분까지 저런 부분까지 다 신경을 써줘야 되니까 맞아요. 근데 확실히 집에서 하니까 아가가 더 좋아하고 더 편해하고 지금 보세요 주무셔요. 발 두 개 깎고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다. 발 두 개 깎으면서 지금 주무시게 생겼어요. 네, 이제 앞발 두 개도 깎을 건데 여러분 네. 조금 어느 정도 들어오셨을 때 네. 왜냐면 뒤에 분들이 못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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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네. 조금 천천히 할게요. 네. 저희 알콩이 털 한 번만 비춰주세요. 네, 털.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털. 엄청 윤기 흘러요. 털 되게 보돌보돌해요. 이게 다 이제 저희 샴푸 아키지꺼 쓰는 건데 네. 진짜 털 좋아요. 맞아요. 점점 맞아요. 좋아져요. 아니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저희 아키지 샴푸가 냄새가 안 나요. 강아지 비린내. 그 강아지 특유의 그 냄새가 안 나요. 맞아요. 셔니클님이 나도 만지고 싶다. 만지고 싶다. 네, 본줄님께서 꿀팁이 있을까요? 네, 꿀팁이라면 엄마랑 강아지랑 최대한 스킨십 하는 네? 거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집에서 깎아주는 게 제일 좋다고 전 생각을 해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 한 29분, 30분 되면 한 개 발 하나 더 깎을까요? 네네네, 좋아요. 30분 되면 네? 저희가 아니 마약 방송이 얼마나 좋으면 이러고 있겠냐고요. 맞아요, 지금 찰떡입니다 여기. 어머 어머, 아니 여러분 인형 아닙니다. 마약 방송이 지금 좋아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자, 네 이제 30분이 다 돼가니까 한 210분 네. 정도 들어와 계시죠? 네. 얼굴을 좀 비춰주시면 네. 피치네님 구매했습니다. 품마스터랑 방석요. 감사합니다. 방석 같이 구매하셨으면 무료 배송으로 가실 거예요. 맞아요. 센스 있으시다. 맞아요.
배송은 무료. 네. 이게 방석 소자만 구매하시면 저희가 배송비가 붙어요. 그래서 17,500원으로 갔는데 저도 사실 구매해봐서 알아요. 이 가격은. 근데 저희가 품마스터가 55,000원에 무료 배송이잖아요. 맞아. 같이 구매하면 무료 배송. 맞아. 오. 아니 이제 날씨가 진짜 더워졌나봐. 네. 여기서 지금 이제 강아지가 바로 근데도 포기 못한다는 게 이 마약 방송. 폭신폭신하죠. 아주 폭신폭신합니다, 여러분. 어우, 근데 피치넷님은 소자 구매하셨나요? 대자 구매하셨나요? 왠지 소자 구매하셨을 것 같죠? 맞아요. 왜냐면 요즘 강아지들이 다 작은 강아지들이 많으니까. 맞아요. 저는 사실 대자 구매했으면 피치넷님이 본인이 쓰셔도 된다고 추천해드리려고 했습니다. 너무 좋아요, 대자. 맞아요. 저희도 가끔 앉아 있습니다. 네. 제가 진짜 살짝 보여드릴게요, 대짜. 여러분 보시면 이게 대짜예요. 어머, 화면이 이렇게 꽉 들어와요. 이게 어떻게 진짜 우리 강아지랑 저랑 같이 누워있어도 되겠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 저희 이제 31분 했으니까 발 한쪽 한 번 더 해볼까요? 네. 우리 초보자님들도 쉽게 하실 수 있어요. 네. 자, 초보자님들도 자 어떻게 하냐고요? 지금 발 먼저 보여주세요. 상태. 네. 털로 가득해요. 털로. 근데 혹시. 이러면 미끄러지거든요. 제가 네. 저는 닭발 말고 위에만 네. 걷어내는 걸로 할게요. 저도 네. 초보입니다, 여러분. 저도 초보예요. 진동 주세요. 어차피 공회전을 시키셔야 되기 때문에 네. 진동을 주시고 그럼 아기가 알아요. 아, 엄마가 이제 곧 나 발털을 밀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네. 이렇게 주고요. 네. 잠시만요. 네. 아이고, 어이쿠, 잘하네. 자, 밀어주세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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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아니, 뭐, 움직이지도 않고 발을 빼지도 않아요. 네, 맞아요. 착해요. 이제 익숙한 거죠. 네, 착합니다. 제가 요 발등을 안 깎아준 지 오래돼가지고. 그러니까요. 아니, 저기 군대 같은 데 가면요. 그 색 보호하려고 털 있잖아요. 그거예요, 완전. 맞아요. 아니, 우리 애기가 여기에 맨날 앞발로 뭐 먹잖아요, 네. 간식 같은 거. 여기에 네. 끈끈한 게 엄청 붙어있네요. 어머어머어머. 끈적이가 엄청 붙어있습니다. 털이 뭉쳤어요. 네, 맞아요. 원래 빗질하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네. 자. 다 됐어요. 어머어머어머. 지금 발톱, 어머. 깔끔하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어려울 거 없어요, 여러분. 그냥 네. 애기가 네. 이거 발 깎아주는 이유는 다 그거예요. 넘어지지도 말 넘어지는 것도 있지만 애기 맞아, 맞아. 간식 먹을 때 앞발로 먹잖아요. 쥐고서 이렇게 강아지들한테 발은 진짜 중요한 부위예요. 자. 이렇게 저희 앞발 아까 발톱이 두 개밖에 안 보였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네 개가 나왔어요. 네 발톱 네 개 나왔어요. 세 개 막 보이기 시작했어요. 네 드디어 보입니다. 피치네님 하나 더 구매했습니다. 감사드려요 피치네님. 주변에 뭐 강아지 키우시는 분이 또 있나요? 아니면 방석을 하나 더 구매했다는 건가요? 맞아요. 왠지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깎아주시면 돼. 네. 이 와중에 이 편안한 이분 얼굴 보세요. 아유 알콩이님 발톱 깎는데 네. 아니 너무 편한가 봐. 이렇게 표정이 진짜 편해 보여요. 네, 이렇게 이거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발톱 보이죠? 어머 어머 자, 암 자른 쪽.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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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른 쪽과 안 자른 네. 자른 쪽과 네. 안 자른 쪽. 사 SALO님 사로 사 살로 예. 네. SALO님 안녕하세요. 네. 그럼 표정이 약간 억울해 보이죠? 알콩이 표정이 억울해 보여서 안쓰럽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알콩이가 이제 집에서 엄마가 미용을 해준 지 몇 달 됐어요. 맞아요. 근데 굉장히 편해해요. 발 이거 자르는 거 하면서도 저번에는 자더라고요. 근데 왜냐하면 여러분 강아지 발 안 깎아주면 여러분 미끄러지고 다쳐요. 맞아요. 미끄러지고 다치고 애기 밥발로 간식 먹는데 여기 다 털에 뭉치고 여기도 보면 털에 다 끼어있어요. 간식들이 엉켜가지고 그래서 꼭 깎아주셔야 돼요. 맞아, 애기를 맞아. 위해서라도 애기가 애기를 위해서라도 꼭 깎아주세요. 맞아요. 그리고 살짝살짝 부분 미용하는 거니까 맞아요. 진짜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네, 맞아요. 이렇게 하고 네. 이렇게 빗질도 좀 해주고. 아니, 아유 진짜 아주 그냥 풀 패키지로 지금. 네, 풀 패키지.
네. 자, 몇 분이나 됐나요, 이제? 네. 지금 225분 들어오셨고요. 지금 3시 35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조금 있으면 10분 정도면 이제 그렇죠. 끝나죠. 마무리죠? 네. 이 구성이 끝나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원래 품마스터는 원래 시연이 없었는데 네네. 오늘 직접 이제 설도 얼마 안 남았고 이제 애기들 선물해 주기 좋아서 맞아요. 맞아요. 초보자들 엄마들 집에서 이제 미용해 주라고. 요즘 네. 집에 있는 시간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요즘 사실 어디 나가기도 무섭고 요즘에 보니까 뭐 그 모든 사람들이 그러진 않은데 강아지들이 미용을 좀 무서워하는 강아지도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거 하나 두시면 집에서 엄마랑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저희 엄청 큰 사이즈도 아니고 이렇게 소형 사이즈예요. 맞아요. 엄청 제 손바닥보다 더 작은 사이즈고요. 저희 그립감이 한 손에 딱 들어오는 그립감이고 여기 코팅 방지 자체가 되어 있어요. 지금 너무 잘했다고 뽀뽀해주고 있어요. 네, 잘했어요. 네. 잘했어요. 코팅 방지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미끄럼 막 이렇게 삑 하다가 미끄러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저희 지금 강아지 발 잘랐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먹다 남은 이런 거 하나씩 간식 포상. 하나씩 너무 고맙다고 너무 잘했다고 포상 하나씩 주세요. 잘했어. 그리고 여러분 이제 네. 산책시키는 시기가 왔어요. 그래서 발 지저분해요, 여러분. 깎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원래 아기가 뒷발을 잘 줬거든요. 근데 뒷발은 원래 잘 줘요. 근데 앞발을 잘 안 주는 게 얼마 전, 한 3주 전에 네. 3주 전에 미용 맡겼는데 그 미용 하시는 분이 잘못 건드렸나 봐. 아, 그때부터 트라우마가 좀 오더라고, 얘가. 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또 다시 깎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이게 좀 말을 못하지만 강아지들도 그 무서워하는 게 있잖아요. 그럴 자, 빗질을 때는 해주는 이유는 간단하게 엉키고 네. 요 안에 이물질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자 맞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네. 네. 진동감을 주세요. 어떤 진동감이요? 애기야 나 이제 너 깎을 거야. 근데 저는 걷어내기만 네. 할게요. 지금 발이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넘어져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음식물도 끼고 애기들. 피치네님은 저희 강아지는 오히려 집에서 제가 해주니까 더 좋아해요. 맞아 좋아해요. 안심합니다. 맞아 좋아해요. 자 이렇게 할게요. 네. 자 이게 또 상황이 다 달라서 지금 이거 보세요. 알았어. 기다려. 기다려 알콩. 이거 깎아야지. 그래야 산책 가고 갈 때 안 아프고 넘어지지도 그러니까, 않지. 오늘도 열심히 산책을 갔다 오셨다고. 네. 아침 10시부터 갔다 왔습니다. 와 잠깐만요. 알콩 잠깐만. 날씨가 좋아서 같이 열심히 뛰어다녔네요. 맞아요. 걷어만 주세요 이렇게. 네. 이제 보이죠 발이? 네. 발톱이. 이렇게 네. 걷어만 주시면 돼요. 네.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네. 그냥 쉬엄쉬엄 하세요. 하나 깎아놓고 다음날 깎으셔도 되고 네 이제 싫다 하네요. 자 싫다면 내버려주면 돼요. 네. 다 깎았어요. 네. 자 이렇게. 오 다 깎았어요. 우리 애기들 이제 발 나왔습니다. 오 이거 보세요. 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어머. 발 한 번만. 이 지금 뒷발도 깎아놓고 앞발도 깎아놓고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오 깔끔해. 진짜 너무 깔끔해요. 잘했어요. 이렇게 하면 포상 주셔야죠. 네. 이렇게 한번 빗질해 주시고. 네. 잘했어요. 잘했죠. 잘했습니다. 네. 저희 그 다음에 한번 다시 걸게요. 이제 화면. 네. 걸 때 저거 안 보이게 좀 잘. 네. 네. 비추면서 네 잘했죠요 잘했죠요 아주 잘했어요. 자 앉아보실게요. 네. 자 이제 요거 제가 지금 방금 깎아준 거예요. 되게 사이즈가 이렇게 요 정도 사이즈 미니한 사이즈예요. 그래서 다칠 일 없어요. 위험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초보 아빠들이 집에서 네. 편안하게 깎아주실 수 있고요. 네. 가장 쉬운 방법은 네 내 피부에다가 직접 테스트해보세요. 정말 안 위험한가? 안 다칠까? 제가 네. 여기 해볼게요. 제가 여기다가 직접. 와 행복나라님께서 품마스터 저 이미 완전 잘 쓰고 있어요. 행복나라님 정말 안전해요. 내 피부에다 하고 있습니다. 행복나라님께서 아키즈는 진짜 잘 만드는 듯. 맞아요. 저 방석 오늘도 구매했다고. 정말 아키즈는 정말 잘 만들기도 맞아, 하지만 맞아. 진짜 애견을 위해서 아낌없이. 아낌없이. 그리고 그게 진짜 한 끗 차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한 끗이 다른데 그 아키즈는 항상 그 한 끗의 센스를 지켜줘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배변봉투도 사실 걸어놓긴 했지만 지금 요즘 날씨가 이제
풀렸잖아요. 맞아. 오늘은 근데 바람이 좀 차긴 하더라. 맞아. 날씨가 풀려서 오늘도 알콩이 산책 갔다 온 겸 배변봉투 같이 썼는데 거기 보시면 나 똥 치웠어요 이런 센스적인 한 끝, 한 글 차이 이런 게 적혀져 있고요. 그리고 이거 품마스터 자체도 진짜 뭐 코팅 방지 우리가 세상 다 걱정하는 거 그런 거 하나씩 다 챙겨주시는 아키즈 마음입니다. 아 이렇게 들어가 구성은요. 네. 구성은요 여러분 이렇게 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충전할 수 있는 유무선 네. 충전기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날 덧날 이거는 이제 5mm 3mm부터 12mm까지 네. 총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길이를 조절해서 자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들어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오일. 그리고 오일 다 쓰고 나서 관리는요. 네. 요거를 여세요. 여는 것도 쉬워요. 이렇게 여세요. 열었습니다. 네. 열었으면 여기에는 털이 가득해요. 털 털어야죠. 네. 이렇게 털 때 네. 털어내는 빗도 들어있어요. 네. 근데 저 이거 사실 보여주고 싶어요. 지금 열심히 털어냈던 흔적. 털. 네, 열심히 관리하셨던 흔적을 보여주고 싶어요. 여기 있어요, 털. 아니 여기 안에 깔끔하게 보여주세요 한번. 이렇게. 지금 바로 세척했어요. 지금 청소했는데 이 안에가 깔끔하게 했죠. 저희 앞에서 보신 분들은 저희 네 개 진짜 앞발 뒷발을 다 밀었거든요. 근데 털은 그냥 간단하게 솔솔솔솔 털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주시면 되고 네. 자 오일 한 번만 관리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덧날을 끼우세요. 덧날을 끼우시고 다 끝내고 나서 네. 날을 부식되지 않게 쓰시려면 네. 이렇게 해서 끼우시고 다시 끼운 다음에 이제 오일로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시고 네. 양 사이드에 오일을 한 방울 네. 해주시고 네. 여기도 한 방울. 네. 이렇게 해서 한번 틀어주세요. 네. 한번 틀어주세요. 다 됐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다 깎으시고 마무리는 네. 이렇게 해놓으시면 돼요. 그래야지 오래 쓰실 수 있어요, 여러분. 네. 저희 자체 한번 더 설명해드릴게요. 네. 저희 품마스터 자체가 어떤 기능이 있죠? 기술력이 아키즈만의 기술력. 가까이 보여주세요. 네. 아키즈만의 기술요? 네. 네. 일단 저소음 저진동이고요. 저소음 저진동, 네. 저자극 무독성 세라믹 난로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미끄럼 방지 특수 코팅. 네. 그리고 고급스러운 인체공학 디자인인데 그립감이 네. 굉장히 좋습니다. 네, 여러분. 맞아요. 이 네 가지가 다른 우리 품마스터 바리깡하고 다른 이유예요. 맞아요, 이게 바로 맞아요. 아키즈의 기술력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저 진짜 집에서 한번 깎아보고 싶었는데 정말 좋은 기계 하나 없었나 하셨던 분들은 오늘은 진짜 이 방송 잘 보신 거예요. 네. 저희 그래서 오늘 방송 중에 지금 얼마 남았죠? 한 8분? 네, 8분 남았습니다. 8분, 7분 남았는데 7분 동안 저희 품마스터 부분 미용이 네. 55,000원이에요. 근데 여기 그림 보이시죠? 그림, 자, 그림 뭐예요 이게? 강아지, 고양이 발바닥이에요. 네. 둘 다 겸용으로 사용 가능하시고요. 방송 1시간만 55,000원. 네. 거기에다가 네. 저희 이거 스토어 찜 1,000원 할인해드리고요. 소식받기 1,000원 할인, 포토 리뷰 1,000원 적립해드려요. 그리고 무료 배송까지 챙겨드립니다. 배송은 무료 배송이죠, 여러분. 아, 행복. 행복나라님께서 센스있게 무배라서 더 좋다고. 그럼요. 무배는 사랑이지. 그렇죠. 무료 배송까지 챙겨드리고 네. 저희 오늘 다른 구성 또 하나 걸어둔 거 있죠? 자, 선물 세트. 샴푸 구성이에요. 샴푸 선물 세트 저희 두 병 나가는 1번 구성은요. 두 번 나가는 1번 구성은 28,000원입니다. 저희 한 병당 28,000원에서 정가가 원래 56,000원이에요. 따로 사면. 근데 방송 중에만 28,000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구성 선물하기 진짜 좋은 구성. 맞아요. 세 개가 들어가 있으면 몇 미리? 1,500 미리. 그러면 저희 정가가 28,000원 3병이잖아요. 84,000원이에요. 근데 방송 중에는 38,000원으로 드립니다. 38,000원으로 드리는데 거기에다가 우리 아키즈는 항상 빼놓을 수 없는 거 뭐? 무료 배송에 플러스로 스토어찜 1,000원 할인, 소식받기 1,000원 할인, 포트리뷰 1,000원 적립. 이제 막 말하는 것도 막 입이 아파 죽겠어요. 진짜. 다 가져가세요. 이거
저희가 제목 센스 있게 걸어뒀잖아요. 이번 설날엔 센스 있게 양손 가득히 애견 선물 한번 해보시라고. 근데 저는 진짜 제가 애견, 반려견을 키우는 견주 이제 네. 입장으로서 강아지 선물 받는 게 제일 좋아요. 아, 그렇죠. 저는 강아지 선물 받을 때가 제일 좋아요. 그렇죠. 강아지 선물 진짜 좋죠. 맞아요. 너무 좋아요. 강아지 선물 받을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왜냐면 뭔가 센스 있어. 맞아요.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사람을 위한 선물을 해주잖아요. 근데 거기서 강아지 선물 하나 있다? 이 사람 뭐야? 너무 센스 있어. 기억나 계속. 맞아요. 아니 행복나라님이 언제쯤 도착할까요? 언제쯤 도착할까요? 아무래도 설이니까 저희가 빨리 보내드리긴 하지만 설 때문에 이게 배송이 약간 늦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저희는 주문이 들어온 즉시대에 보내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수도권이다 지방이다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평소에 우리 집 배송이 빨리 왔다 그러면 빨리 가시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 집 배송 순위가 순차가 1번이었다 하면 빨리 도착하고요. 만약에 배송 순차가 맨 끝이었다 하면 하루 이틀은 조금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좋은 제품이니 기다릴 수 있어요. 맞아요. 역시 택배 기다리는 마음. 행복나라님은 마음도 행복하신 것 같아요. 따뜻하신 것 같아요. 거기 어떤 나라인가요? 저희도 좀 초대해주세요. 저희도 가겠습니다. 그 나라 행복해지는 그런 나라 저희도 가고 싶습니다. 갑시다. 그 나라 어딘가요? 혹시 뭐 막 제주도 뭐 이러실 수도 있어요. 네, 제주도. 아 좋죠. 아, 좋죠. 좋죠. 제주도 좋죠. 아유 갑자기 막 킬링 얘기 막 나오고. 아마 다음 주 방송은 알콩이랑 네. 저랑 제주도에서 아마 방송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주도에서 네. 직접 알콩이가 네. 바닷가 앞에서 뛰어노는 모습, 네. 너무 산책하는 좋다. 모습 여러분들 직접 보여드릴 네. 수 있게 네. 열심히 잘 준비해보겠습니다. 딱 그날 그건가요? 뛰어놀고 산책하고 집에 가서 이거 발세정제 사용하고 맞아요, 딱 이런 맞아요. 느낌이죠? 네, 그런 느낌으로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좀 너무 좋다. 리얼리티하게 네. 가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네. 제가 대신해서 제주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도 그러면 그날 한번 구경 가보겠습니다. 네. 랜선으로. 랜선으로. 알콩한 랜선 이모 놀러 갈게. 자, 이제 47분이 되었네요, 여러분. 네. 정말 오늘 많은 분들 266분이라도 오셔서 네, 봐주셔서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도 우리 엄마 아빠, 댕댕이 엄마 아빠들이 네. 집에서 우리 댕댕이를 위한 선물 또는 댕댕이를 위한 미용. 맞아요, 맞아요. 댕댕이를 위한 산책. 제품이 필요하셨다면, 용품이 필요하셨다면 정말 네. 오늘 이 방송 한 시간 동안 맞습니다. 꼭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진짜 3분 남았어요, 이제. 그리고 여러분 구매하실 때 요 네. 링크 타고 가서 구매하셔야지 네. 링크 안 타고 가서 구매하시면 맞아. 여러분 이 혜택이 네. 없어요. 네. 그래서 네. 홈페이지 맞아요. 가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가끔 연락이 오셔서 저 구매했는데 왜 그거 안 주세요? 그게 그 가격이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데 저희는 맞아요. 이 방송 중에 네. 링크 타고 오신 분께만 드리는 네. 혜택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가끔가다 어떤 분들이 무료 배송 아니던데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맞아요. 링크 타고 구매 안 하셔서 그래요. 저희 밑에 바로 밑에 걸어져 있는 이 더보기란 있죠? 더보기 여기 부분 이쪽 누르시면 돼요. 여기 네. 이 링크 타고 들어가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어머 벌써 끝나가. 네, 이제 저희가 이제 마무리 인사를 할게요, 여러분. 네. 설이 얼마나 남았죠? 이틀 남았나요? 이틀도 아니죠. 오늘 지내면 하루인가요? 설 연휴가 이제 시작인가요? 목요일부터니까 하루죠, 하루. 이제 시작이군요. 네. 저도 이제 설에는 부모님 네. 댁에 이제 우리 알콩이랑 같이 가는데 여러분들 설에 또 올해는 코로나라서 또 이제 못 찾아뵙고 그렇죠. 하시는 분들 많으실 그렇죠, 텐데 그렇죠. 전화라도 꼭 드리고요. 아니면 네. 영상 통화라도 꼭 드렸으면 네.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 진짜 저희 마지막에 이따가 인사드릴 때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아 그러네요. 오늘 우리 이제 한가위만 같으라고 덕담 한마디씩. 아 맞아요, 여러분. 자 네. 그러면 네. 49분이네. 이제 인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희 한번 자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하나 자 알콩이도 함께 네. 자 알콩아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하자. 자 하나 둘 셋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떡국도 많이 먹으시고요. 건강하시고요. 네. 살 3kg 불어나서 오세요. 네. 설날은 역시 살 불어나는 재미죠. 네, 맞습니다. 가족들하고 행복한 네. 연휴 보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오늘은 저희 방송 오늘로 이제 네. 종료 시간이 되어서 인사드릴게요. 네. 쇼호스트 안지영이었습니다. 쇼호스트 박지영이었습니다. 안녕!